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임영웅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 지난 16일 방송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임영웅이 출연했는데요. 이날 임영웅은 최근 옥탑방에서 2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집을 보면서 이 집이 우리 집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라면서 자신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임영웅이 살았던 옥탑방은 아수라 트롯으로 깜짝 스타가 된 미스터 트롯 한희재가 이사 온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올 영웅님 이사한 거 축하드려요. 한희재님도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난 한희재님이 영웅님 살던 집으로 이사 왔다는 게 쇼킹했네요. 이사를 가든 말든 왜 궁금해하는 건지 우리 영웅님 보호해야 합니다. 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웅님 20평대 집 너무 좋겠다. 집 자랑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방송에서 우리 집 맞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영웅님 집 맞아요. 화이팅! 우리 영웅님의 기가 있던 옥탑방에서 한희재님도 기운 받을 겁니다. 영웅님 의정부 땡땡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그쪽으로 갔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너 이사 갔니? 이사 갈 때 얘기했어야지.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아이디 영구 이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조영구 씨가 이삿짐센터 하는데 연락 왜 안 한 거죠? 황경진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임영웅 씨가 뭐 저쪽 경기도로 갔다, 강남이다, 홍대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땐 임영웅 씨가 이사 간 곳은 바로 팬들의 마음속입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경진이었습니다.